일본인과 정략 결혼을 바라는 거였습니다. 덕혜 공주의 결혼을 추진한 건요, 바로 일본 국내성이었습니다. 결혼 상대와 결혼 시기까지 일제 입맛대로 정하고 덕혜 공주에게 통보한 겁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제가 강제로 정해준 일본인 남편감. 궁금하네요. 그녀의 남편감은요, 바로 소 다케유키. 동경대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엘리트였습니다. 백작의 지위를 가진 귀족의 신분이었습니다. 덕혜 공주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없죠. 옹주는 자신의 결혼 얘기를 듣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감이 정해졌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교수님, 일제는 왜 덕혜 공주와 결혼을 시키려고 한 걸까요? 덕혜 공주가 일본 귀족과 결혼을 하면 덕혜 공주도 일본 귀족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대한제국 황실의 후예라고 하는 이 상징적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1931년 5월 8일 혼담이 오가고 바로 다음에 일본 도쿄에서 덕혜 공주는 소 다케유키와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덕혜 공주가 20살, 소 다케유키가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덕혜 공주의 결혼 소식, 조선의 신문엔 과연 어떻게 실렸을까? 한번 보시죠. 1931년 조선일보에 실린 덕혜 공주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신문사에서 남편을 아예 지워버리고 보도한 거예요. 응? 자, 신문사에서는 대체 왜 덕혜 공주의 남편을 지워버렸을까요? 바로 일제가 조선의 귀한 왕녀를 일본인과 결혼시켜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문사에서는요, 덕혜 공주의 남편 소 다케유키의 얼굴을 삭제하고 보도함으로써 이 조선인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대변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보도 이후 덕혜 공주의 생활은 오랫동안 조선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조선의 신문들이 더 이상 덕혜 공주의 소식을 싣지 않은 겁니다. 일본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하면은 성을 남자를 따라 바꿉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실의 후예가 일본 귀족과 결혼을 하고 일본 성씨를 따른다. 이거는 민족 감정상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덕혜 공주를 아끼고 사랑했던 만큼 당시 국민들의 상실감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게 고국과 국민들에게서 점점 잊히기 시작한 덕혜 공주. 이제 조선 왕족의 신분을 뒤로한 채 일본의 백작 부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덕혜 공주의 결혼 생활은 또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해요. 아, 그래도 네. 좀 잘 해주면 좀 마음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텐데 제일 궁금해요. 남편이 네. 어땠을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고요. 부부 사이도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얼마 후 덕혜 공주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거든요. 어떤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어, 아이. 네, 맞습니다. 바로
덕혜 홍주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1932년 8월 덕혜 홍주는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딸을 출산합니다. 딸의 이름은 마사에, 한국식 이름은 정혜였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이 생긴 후 덕혜 홍주는 어두운 터널 끝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던 덕혜 홍주 부부에게 버티기 힘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덕혜 홍주가 남편 소다키유키와 함께 대마도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대마도에 있는 소다키유키의 지인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소다키유키는 지인 몇 명을 초대해가지고 즐거운 사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던 그때 방에 있던 덕혜 홍주가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온 겁니다. 소다키유키 지인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요, 덕혜 홍주의 반응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덕혜 홍주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덕혜 홍주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소리를 내서 웃기를 몇 번이나 했던가. 정말 병적인 거동이었다. 덕혜 홍주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병이 악화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어머니를 잃고 난 뒤 끊임없이 덕혜 홍주를 괴롭힌 조현병. 이 조현병이 다시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덕혜 홍주는 태어나서부터 왕실 입적, 일본 유학, 결혼까지 인생의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일제에게 휘둘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결국 덕혜 홍주를 괴롭힌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를 짓눌렀던 겁니다. 그런데 1945년 덕혜 홍주의 앞날이 달라질 사건이 닥쳐옵니다. 일본에서 덕혜 홍주에게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준 남편 소다키유키. 그가 한순간에 귀족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냥 일반 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1945년 8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일본은 패망한 뒤에 이 헌법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다 고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귀족 제도 폐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귀족들은 자기 자귀를 다 반납해야 됐고요. 일본 귀족의 재산에는 굉장히 많은 재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덕혜 홍주의 남편인 소다키유키도 백작 자귀를 반납해야 됐고요. 살던 집을 팔고 고용인들 다 해고하고 이래야 될 정도로 많은 재산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덕혜 홍주는 자취를 싹 감추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950년 한 남자가 일본 도쿄에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을한. 그의 정체는요, 서울신문사 도쿄 특파원 기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힌 여인, 일본에서 종족을 감춘 덕혜옹주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김을한이 누구기에 대체 왜 덕혜옹주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냥 기자인데요. 좀 그 왕실과 관련 있는 사람 아닐까요? 네. 혹시 고종이 살아 있었을 때 덕혜옹주의 그 약혼을 추진하려고 했던 일 기억나세요? 김기였나? 네. 자, 고종은요, 총애 하던 신하 김황진의 조카. 누굽니까? 글 장자의 한수한 김장안이라 하옵니다. 김장안과 덕혜옹주를 맺어주려고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김을한이 김장안의 형이었던 겁니다. 그 김장안의 형? 형이고 기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럼 어쩌면은 그 덕혜옹주하고 가족이 될 뻔했던 그런... 그렇죠. 그래서 찾는 건가? 김을한은요, 고종과 삼촌 김황진의 깊은 인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에게서 고종이 덕혜옹주를 얼마나 아꼈는지, 또 얼마나 덕혜옹주를 걱정했는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된 이후에 사라진 덕혜옹주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도쿄에서 덕혜옹주의 행방을 소문하던 김을한, 경악할 만한 곳에서 덕혜옹주를 찾게 됩니다. 김을한이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곳이었죠. 덕혜옹주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일본 도쿄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류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왕의 딸인데. 고종이 금지옥엽 아꼈던 딸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녀 덕혜옹주. 한때 누구보다 고귀했던 여인이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남편 소다케유키는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더 이상 아픈 덕혜옹주에게 간병인을 붙여주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덕혜옹주를 돌봐줄 수 있는 정신병원으로 보냈던 거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덕혜옹주의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을 본 김을한은 안쓰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을한은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되뇌입니다. 어떻게든 덕혜옹주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야겠다. 하지만 덕혜옹주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일본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제 갈 수 있지 않아요? 예, 김을한이 덕혜옹주를 찾아왔을 때가 1950년이었거든요.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대한제국 황실 가문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 황실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도 덕혜옹주의 귀국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국이 늦어지던 덕혜옹주에게 또 한 번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 마사에는요, 덕혜옹주가 일본의 정신병원에 있을 때 실종됩니다. 왜? 당시 마사에는요, 20대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진 마사에는 행방불명됐고요. 그 뒤로 덕혜옹주는 영원히 딸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인 1962년 1월 26일 한국의 김포공항. 한 여인에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됩니다. 옹주님, 이제 고국에 오신 겁니다. 1925년 일제강점기, 14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보내져 37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덕혜옹주.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나이는 어느덧 52세였습니다.